너 유곽이나 들락거리는 주제에 아리장군 같은 분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뭐? 아리장군? 유모도 그놈을 알아? 몇 년 전만 해도 남부여에서는 가장 촉망받는 장수였답니다. 그 주정뱅이가? 그런데 모함을 받아 관직에서 쫓겨났지요. 모함을 받다니? 고금을 막론하고 뛰어난 장수들이 겪는 공통된 비탄 아니겠습니까? 모함은 뭐 아무나 받나? 그런 놈이니까 모함을 받았겠지. 제가 그놈한테 분풀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뭔데? 아예 공주님 곁에 두시고 두고두고 분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해라. 유모, 나 어때? 예쁘시다니까요. 알았어, 갔다 올게. 부르셨습니까? 지난번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부른 건 아니다. 네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들었다. 부친인 소명장군을 봐서라도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데. 어떤 기회 말씀이십니까? 왕궁 수비대에 자리를 하나 만들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공주님께서 제 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제 처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무례를 개의치 않고 특별히 앞길을 열어주려 하는데 거절을 해? 제 처지에 대해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겐 아무런 재주도 없습니다. 뛰어난 장수라고 들었다. 제겐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우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면서도 백성들에겐 한없이 가혹한 간신배와 아무런 업적이 없으면서도 일생을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권신들을 지킬 재주는 없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물러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줄을 잘 졌습니다. 됐다. 용서하겠다. 소명장군은 어디 계시냐? 잠깐 줄 타셨습니다. 그래? 급한 정갈이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명장군을 뵈러 온 건 아니다. 왕명을 전하러 왔다. 귀실 아리를 나의 호위무사로 임명한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의관을 갖추고 입궁하도록 하라. 할 준비는 다 되었느냐? 예. 천지 만물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 일어날 때와 쓰러질 때.